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제17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임산부와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